코로나19 이후로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시작 국가인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아시아인 전체로 퍼져나가 생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2시간 동안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시아 계열 여성 7명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 새로운 약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뉴욕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애틀랜타 지역 스파에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집단 사망 사건 이후 1년을 추모하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반아시아인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약 200명이 화물 창고에 모여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인은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와 같은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지역의 세계 온천장에서 6명의 아시아 여성을 포함해 8명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정신이상자로 수파가 문란한 행위를 하는 장소이고, 본인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사망한 여성 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이민을 간지 얼마 안된 한국인들도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가 1년 동안 5자리 숫자만큼 발생하며 달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흑인 남성이 그녀에게 운반자라고 부르며 침을 뱉기 시작하였습니다. 운반자라는 뜻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녀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욕설과 모욕적인 제스처를 하며 침을 뱉는 남성은 계속해서 그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런 남성을 주변에서는 전혀 막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둘 사이를 끼어들며 분란을 중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동양인으로 용의자와 비교하면 왜소한 체구였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그의 범죄 행위를 막아섰습니다. 본인보다 왜소한 체구의 남성을 우습게 보던 범죄자는 그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동양인 남성은 능숙하게 그의 손과 발을 피하며 그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하였습니다. 발차기를 한대 맞은 흑인 남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졌는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남성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을 구해준 남성에게 한국 여성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국적이 밝혀졌는데요. 아주 확실하게도 그가 입은 점퍼의 뒤에는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자 한국인에게 덤볐다고? 새로운 죽음의 방식인가? 거봐, 한국인들은 태권도를 익힌다니까. 발차기가 머리로 향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 지붕 위 한국인이 뉴욕에 가 있었네.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야. 마스크는 필수라고, 멍청이야. 화려한 발차기에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악당. 영화 줄거리 아닌가? 라는 외국인들의 반응들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치, 한인 2세로 텍사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는 발차기 한 방에 상대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격투기를 배우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저희 아버지는 8살부터 태권도를 배우신 태권도 챔피언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겨울에 구치가 계속해서 저자 태권도 단련을 위해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녔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아버지는 알렉산더 치 씨가 강해지길 바라면서 한국에 대한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주변에서 얼굴이 평평해서 중국인이 아니냐는 조롱을 자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인종차별을 겪어온 그는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우리 학교에서 유일한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이었고, 많은 반 친구들이 처음으로 동양인을 만났습니다. 3년 후 학교에 입학한 동생은 두 번째였습니다. 4년 후 입학한 여동생이 세 번째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백인이며,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으로 메인주에서 정착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게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6명의 조상이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인들의 모국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갔고, 나는 내 조상들의 정신을 받아 강해졌고, 지금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공평하려고 하지 말고 앞장서라라고 합니다.
동양계인 한국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미국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미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여러 각도의 범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뿌리가 흔들림 없는 한국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겨냅니다. 먼 타국에서 본인들의 뿌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그들은 후대의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데요. 항상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